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문성택이고요. 직업은 한의사인데 유튜브를 하게 돼서 공부하는 엄마 아빠 앞자와 끝자 하나씩 뽑아서 공빠TV. 저희 채널의 목표는 노후에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주거지도 공부하게 됐고 그 주거지 중에 하나인 실버타운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책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은탁교회에서 모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되게 반응이 좋았는데, 제가 사실 뭐 공동저자분이잖아요, 아내분하고. 네. 그 같이 모시고 싶었는데 자리상 어쩔 수 없다는 거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그 실버타운을 이제 처음 선택하시게 되신 게 이제 행복한 노후 이것 때문에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선택지에서 실버타운 말고도 다른 뭐 주거지나 이런 거에도 고민도 계셨나요? 제가 한의원에서 주로 환자들을 보는데 주로 고령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노후에 혼자 드시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식사 문제가 생기고, 혼자서 그걸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건강도 악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노후에 건강하게 식사를 하면서 생활하실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중에 하나로 실버타운을 발견했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좋은데, 많은 분들이 가시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쵸, 그쵸.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노후 주거지가 없을까? 또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하는데, 고령자 복지주택.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공공임대 가는 게 조금 꺼려지긴 하는데, 고령의 나이에서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공간도 좀 이렇게 작더라도 미니멀 라이프로 하면은 충분히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런데 또 이런 곳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그쵸, 있고, 그쵸. 내가 살던 곳을 벗어나기 싫다. 내 살던 곳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러면 노후에 내가 살던 지역에서 건강하면서 여가 활동도 하고 내 경제력에 맞는 곳이 없을까? 그런 샘플 하우스를 찾아보다가 그걸 저희가 이제 꿈의 실버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이렇게 노후 주거지를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군데를 다녀보신 거예요, 실버타운을? 실버타운은 저희 나라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이곳은 우리가 살아보고 싶은 곳이고 부모님을 모셔도 되겠다. 그런 곳들을 골라서 한 20여 곳 이상, 한 23곳 정도는 직접 가서 취재를 했고요. 나머지들은 주로 인터넷으로 취재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저 같은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은 실버타운이 뭐 얼마나 있는지 사실 몰라요. 대략 우리나라에 몇 군데나 있는 거예요? 그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법적인 그쵸, 개념이 아니어가지고 좀 혼동스러운데, 그 미국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한 실버타운과 비슷한 개념의 시니어 타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한 대략 한 2만 5천 개 이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은 한 1만 5천 개 이상. 근데 저희는 전체를 다 탈탈 털어도 한 200여 곳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00세대 이상 정도 되는 곳. 그런 곳들은 한 40여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일반 어르신들이 가기 어려운 곳들을 빼다 보니까 한 20여 곳밖에 없죠.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럼 이제 일반 어르신분들이 가기 어렵다는 건 어떤 측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자격 제한을 하는 곳이 있어요. 신분으로 제한을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그 지역으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은 소득으로 제한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또 많은 곳들이 이름은 노인복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입주자들끼리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도 여러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은 일반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서 저희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희는 제대로 전문 업체에서 서비스 해주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셔야 식사도 제대로 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원래는 이제 이런 정보들을 이제 공빠TV에서 거의 뭐한 500개 정도의 영상으로 다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또 책으로도 내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영상으로만 올려드렸는데, 이걸 좀 이렇게 텍스트로 정리를 해볼 그쵸, 필요성도 있고, 또 바람, 욕심도 생겼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욕심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이 유튜브가 정보를 얻기는 쉬운데
좀 빨리 지나가고 휘발성이라 뭐 여러 번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인 게 그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뭔가 노후 주거를 생각하는 어르신들을 네. 위해서 네. 기본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본서 개념으로 만들고 싶었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가 실버타운을 다니다 보니까 네. 실버타운에 일하시는 분들이 참 그 착하고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이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쵸, 그쵸.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자기 실버타운은 잘 아는데 아, 다른 곳들은 모르는구나. 정보를 제대로 얻기가 어려워서 저희 책을 토대로 해서 네. 다른 모든 실버타운의 임직원들이 네네. 다른 곳들의 좋은 점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버타운 전체의 그런 수준, 질적인 네.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좀 실어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설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이 뭐 한 200군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대충. 네. 그 정도의 그 실버타운은 현재 그러니까 수용 인원들이 뭐 공급이 남아도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너무나도 못 들어 안달인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예전에 저희가 네. 영상 올리기 전에는 정말 비어 있는 곳들이 많았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도 비어있는 곳들이 있긴 한데 네. 그 개념이 좀 복잡해요 사실은. 실버타운이 어떤 분들은 요양원을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원래 공식적으로는 실버타운은 유료 양로원과 노인 복지주택을 합쳐서 말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런데 유료 양로원 중에서는 그 세대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원이 네네. 작은 것들도 많아요. 그 한 30명에서 한 70명 사이. 네네.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네. 최소한 100세대 이상은 돼야 시설도 어느 정도 갖춰지면서 네네네. 직원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실버타운을 찾다 보니까 그 한 20여 곳이 저희가 주로 안내를 드리는 곳이고 그런 곳들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그 60세 이상 네네. 어르신들 중에서 네. 0.1%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적고요. 그렇죠, 적죠.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곳들은 네. 거의 다 만실이 돼서 아 나왔던 곳은 예 네, 그래서 어떤 곳들은 뭐 2년에서 5년 사이를 대기를 해야 입주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네. 이렇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네네. 공급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전혀 공급이 없었는데 네. 최근 롯데에서도 맞아요. 뭐 그룹 차원에서 이 전략적으로 네. 접근을 하고 있고 또 더 시그넘 하우스라는 곳에서도 네. 청라에 또 분점 형식으로 네. 만들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많은 실버타운 중에서 그 이제 초고가, 초고급. 네네. 그 이제 건대 클래식 500인가요? 더 클래식 500. 네, 더 클래식 500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거기 같은 경우는 줄을 서서 기다리나요? 아니면은 좀 비어있는 편인 거 어떤가요? 거기도 비어있진 않고요. 네.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사이면 대기기간이 다른 곳보다는 아주 길지는 않고 워낙 고가니까 또 수혜층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에서 2년 사이면 네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그 대기줄이 길지 않다는 의미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최상류층의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 실버타운을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그 실버타운에 대해서 네. 그 제대로 몰라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네. 아, 실버타운이 어떤 곳이고 네. 내가 들어갔을 때 어떤 혜택을 네. 얻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네. 이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더라도 그곳을 노후 주거지로 선택할 것 네. 같습니다. 그 이제 책의 제일 첫 부분을 보면은 뭐 직업이 이제 한의사이시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다. 네. 이래서 이제 실버타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시잖아요. 네. 그 노후에 건강하지 못한 원인 세 가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첫 번째는 네. 과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몸을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되면 네. 조금 몸을 쉴 필요가 있다. 네네. 그런데도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계속 일을 계속 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몸을 좀 혹사시킨 걸 줄여야 된다. 네네. 과로를 방지하자. 네. 두 번째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라는 게 따져보면은 욕심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네. 젊을 때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네네. 나이 들어서까지 욕심부려서는 안 된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네. 과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너그럽게 생각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면 충분히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네네. 세 번째가 운동 부족이에요. 운동 부족. 뭐 첫 번째, 두 번째랑 연관이 돼서 결론이 네. 운동 부족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젊을 때는 건강하시니까 네. 운동을 안 해도 견디는데 아마 이제 40 넘어서 50 넘어서면은 몸으로 느끼거든요. 아오. 그래서 젊을 때는 운동을 안 하셨더라도 네. 노후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특히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빠지면 몸의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로, 스트레스, 운동 부족 세 가지가 만병의 근원이고 이 부분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네. 노후에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아. 생각합니다. 아, 그럼 이제 건강 그 운동 말씀하셨으니까 네. 얼마나 운동해야 돼요? 그래. 네. 운동도 너무 욕심부리면 안 네,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실버타운이 좋은 점이 네. 거의 대부분의 실버타운이 네. 운동 전문가가 있어요. 상주를 하나? 네. 오. 우리가 사실은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네네. 그 운동에 대해서는 평생 안 하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네.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분들은 평생 그것을 업으로 생각하고 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 아, 이분이 어느 정도 운동을 했을 때 적당하고 더 할 수 있는지 덜 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은 도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한 세 달 정도는 그 시작을 할 때 네네. 시작을 할 때 세 달 정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실버타운이라는 게 아직 법적인 그런 딱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 또 작가님께서는 이제 좀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줄만한 실버타운 기준으로 네. 100세대 이상의 좀 괜찮은 곳들만 네네.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이제 많이 돌아다니셔 보셨으니까 내가 20, 30군데 좀 다녀보니까 그래도 그냥 컨텐츠적인 차원에서 말고 작가님 생각에서는 네. 이런 정도가 돼야 그래 실버타운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지방에 뭐 나홀로 아파트에 거기 노인분들만 있다고 해서 실버타운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좀 실버타운의 정의가 있으신가요? 실버타운이 보통 네.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버타운은 그냥 우리 노후에 살 집인데 네네네. 가장 중요한 식사, 그 다음에 운동, 여가활동, 그 생활 편의 네. 이런 서비스를 받는 네. 노후의 집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네. 공동 커뮤니티 시설이 네. 잘 갖춰진 좋은 아파트다. 네. 저희가 어르신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어떤 분은 그냥 고급 호텔이에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호텔이라는 것이 뭐냐면 네. 거기에 나는 몸만 들어가서 네네. 서비스를 누리고 네네. 나오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식사부터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다. 네네. 이게 실버타운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양육원하고 네. 요양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버타운 안에도 사실은 노인 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원이 들어가 있는데 가장 최고급 실버타운 네. 더 클래식 500도 양로원으로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유료 양로원. 네. 네. 노인 복지주택과 유료 양로원을 실버타운이라고 하고요. 양로원과 노인 복지주택은 건강한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요양원은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그래서 그 양로원 안에가 네. 유료 양로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는 네. 무료 양로원도 있거든요. 네네네. 무료 양로원을 또 확장해서 실비 네. 양로원까지 거의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네. 무료 양로원은 아주 어려우신 분들을 정부에서 거의 다 100% 지원을 해주는 데고 실비 양로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네. 실비 개념으로 생활비를 조금 내고 들어가서 생활하시는 곳인데 네. 유료 양로원과 차이가 뭐냐면요. 네. 무료와 실비는 한 방에 한 4명에서 6명이 아. 같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은 네. 비어있는 곳이 많아요. 실제로. 정부에서 굉장히 양로원을 많이 만들었다가 네. 지금 해마다 10% 이상씩 없어지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려우신 분들 위해서 좋은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려우신 분들도 독립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네, 네. 한 방에서 노후에 4명, 6명씩 생활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어있는 경향이 있고 네. 유료양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더 클래식 500에 예를 드린 것처럼 네, 네, 네. 자기 독립된 주택이죠.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서비스를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양로원에도 이런 구분이 있고요. 네네. 요양고의 큰 차이점은 네. 중복되지만 요양원은 거의 누워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돌봄이 의식주 자체가 혼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고 양로원, 유료양로원과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은 건강한 분들이 더 건강하려고 들어가는 곳이죠. 그럼 이제 제가 듣기에는 실버타운이나 양로원은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들리긴 하거든요. 그렇죠. 실버타운이 그게 그 이 사실은 어떤 곳은 요양원을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해놓은 것도 있고 이래서 이게 혼동이 있어요. 아, 그쵸, 그쵸. 실버타운이 법적으로 아, 이것만 실버타운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요양원도 실버타운이라고 하고 뭐 그런 양로원도 실버타운이라고 하고 이름을 그렇게 많이 붙여놨기 때문에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저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네. 자기 생활비를 자기가 내는 100% 네. 내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곳을 유료 양로원이라고 하는데 양로원 중에서는 그 유료 양로원만 실버타운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중에서 네.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곳 그런 곳들이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실버타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따져보면은 네. 그 유료 양로원 중에서 100명 이상이 된 곳이 세 곳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는 실버타운 중에서는 네. 유료 양로원으로는 세 곳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클래식 네. 500하고 네. 안성의 미리네 실버타운 네. 그리고 경남 우령의 일봉 실버랜드 이 세 곳뿐이에요. 나머지는 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노인 복지주택. 아, 그걸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제 이 실버타운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입주해 있는 건데 뭐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네. 이게 뭐 자녀들이 없거나 네. 뭐 자녀들이 해외로 갔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자기도 돌봐주고 뭐 편하게 지내려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떤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 실버타운 가까이에 자녀분들이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실버타운은 네. 나이 기준이 있고요. 네. 만 60세 이상 부부 중에 한 명이 네. 그것이 기준이 되고 두 번째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100% 본인이 생활비를 다 내시기 때문에 네네. 1인 기준으로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있어야지 입주가 가능하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네네. 건강해야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프면 못 들어가는군요. 네. 그걸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혼자서 독립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건강하신 분. 몸이 불편한데 나를 들여보내달라. 그러면 실버타운에 당신들 법을 어겨라 이 말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실버타운에 받아들이면 좋은 것 같지만 그쵸. 나머지 수백 명이 사시는데 그쵸, 그분들한테는 그쵸. 그분들의 뭐 인권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법을 지키고 들어오셨는데 법을 안 지킨 분이 들어오시겠다고 하면은 그 실버타운 업체에서는 그걸 제한해 줘야죠. 아, 그럼 법이라는 게 노인복지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노인복지법에 그래. 이 노인복지법의 규정에서 뭐 나이 제한이 있는 거고 그런 말씀하신 건강 상태에 대한 네. 규정들이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딱 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가보면 네네. 첫 번째는 자유로운 분들이 실버타운에 들어오시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곳, 살던 지역에서 네. 벗어나서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운 분들. 영혼이 자유롭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두 번째는 네.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네.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들어오셔요.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오셔서 네.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일도 하고 자기 취미 생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건강을 중요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식사를 중요시 생각하시거든요. 저희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네네. 나는 내가 혼자서 충분히 잘한다. 네네.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지금은 건강하시고 요리 좋아하시니까 괜찮은데 네. 80,
90대도 지금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실버타운에 들어가신 분들은 80대 이후 90까지 생각하고 네네. 일찍 노후 주거지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새끼 식사 잘 챙겨주는 데를 찾고 그 다음에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건강 팀이 잘 갖춰져 있고 여가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곳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들어가신 분들 이런 실제 만나본 분들은 그런 분들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실버타운에 계시다가 뭐 다치거나 건강이 악화되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분들은 퇴실 조치 하는 건가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저희가 집에서 살다가 네.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병원 가야죠. 네. 똑같아요. 실버타운은 노후에 사는 집이에요. 내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 가서 치료하고 돌아오면 되죠. 근데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네네. 내가 그렇게 치료하고 왔는데도 꼼짝 못한다. 아... 내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데 실버타운은 왜 있어요? 그러니까 실버타운에서 나가는 경우는 네네. 실버타운에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이 생각할 때 여기에 있을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이 실버타운은 돌봄의 기능이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24시간 나를 누군가 계속해서 식사라든지 대소변 수발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네. 퇴소하시는 것이지 네. 뭐 아프다고 나가는 건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움직이고 식사 이렇게 가서 식당 가서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독립생활이거든요. 네네. 내가 일상생활 영위하시면은 그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고 그래서 암 요즘은 암 환자들이 많아서 네네. 암 진단받고 수술하고 치료하시고 나서 들어와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실버타운에서 건강이 더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이제 아까 뭐 실제 실버타운에서 살고 계신 분 인터뷰했을 때 뭐 고급 호텔이다 이런 네. 표현도 하셨고 또 이제 뭐 말씀하신 건 밥도 잘 나오고 운동을 가르쳐 주시면서 상주하고 있고 이러면은 비용이 많이 들겠다 그렇죠. 이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떤가요 실제로? 저희가 20여 곳을 집중적으로 네. 공부를 해서 올려드리는데 20여 곳이 다 다릅니다. 네. 금액도 네. 진짜 아 한숨 나오는 것도 있고요. 네, 네, 네. 아, 진짜 못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네. 것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은 갈만한 것도 있고요. 이 아주 다양합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해보시면 네.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 1인 기준으로는 네. 일반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들이 네. 보증금은 한 1억에서 4억 사이 네. 네. 그리고 월 생활비는 1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 사이 네네. 그 정도가 제일 많이 네. 분포돼 있어요. 그리고 부부 기준으로 해서는 네. 보증금이 한 2억에서 6억 정도 그리고 생활비는 한 160만 원에서 네. 한 300만 원 정도 그 사이가 많이 분포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이제 더 이상인 것도 있고요. 네네. 금액이 좀 그 범위가 좀 커가지고 작가님이 이제 돌아다녀 보시기에 어째 사람들이 그 관심 있게 보는 건 가성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 돈을 내고 과연 있을 만한가. 네. 가치가 더 크면은 싼 거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네.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 네. 어르신들한테 일일이 다 여쭤보거든요. 네네네. 여쭤보는데 그분들 말씀이 네. 내가 실버타운 들어오기 전에 네. 일반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네. 더 적다. 별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네. 내는 돈이 많은 것 같지만 밖에서 생활할 때는 내가 식사를 위해서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그쵸. 내가 그 준비하고 외식하고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운동을 위해서 네네. 어디 피트니스를 간다든지 수영장을 그쵸. 간다든지 취미활동을 한다든지 다 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봤을 때 네.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그런데 비싸다고 하신 분들은 네. 그게 기준이 틀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인 기준으로 100만 원에서 한 250만 원까지 다양하거든요. 네. 층에. 네. 그러면 내 경제력으로 봤을 때 한 이 정도 부담할 수 있다. 그럼 그곳에 가시면은 가성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150만 원 정도 부담할 수 있는데 네. 250만 원짜리가 당연히 좋죠. 그러면 그 갭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이곳은 비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자기한테 맞춤 실버타운을 가시면 절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실버타운의 그 가격의 그 차이는 그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뭐 음식의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시설의 수준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그 실버타운 위치 그렇죠. 이런 다양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은 뭐 서울이 비싸고 지방이 그렇죠. 싸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그냥 가격이 그냥 뭐 쭉 정렬이 되나요? 아니면은 뭐 그 와중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네. 입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서울에 멀수록 싸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서울 중심지 네. 아무래도 서울의 땅값이 비싸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감안해야 되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 꼭 서울에 살아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문제는 있죠.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당연히 네. 사셔야 되는데 네. 서울에 사시나 지방에 사시나 별 차이가 없으신 분들도 의외로 있거든요. 이분들은 지방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을 바꾸면 훨씬 저렴해집니다. 그럼 이제 그 가성비 그런 실버타운 찾는 분들은 지방부터 찾는 게 훨씬 더 쉽나요? 찾기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또? 아무래도 그렇죠. 지방 쪽이 괜찮고 그래서 저희 영상으로 네. 금액별로 또 네. 했거든요. 네. 100만 원 실버타운 150만 원, 네. 200만 원, 250만 원 네. 금액별로 잘라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네. 네. 오, 네. 그래서 가성비 추구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 영상 중에서 네. 100만 원 실버타운부터 네. 150만 원 실버타운 네. 그것만 해도 아홉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 선택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50만 원씩 잘라보셨다니까 그 50만 차 어디서 그런 차이가 비롯돼요? 아 그건 네. 기본적으로 네. 실버타운은 그 1인 가구가 많습니다. 네.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네, 네. 7대 3 내지는 6대 4 정도 네. 독신 가구가 많고요. 그리고 여성 시녀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부부보다는 1인 가구가 더 저는 그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 위주로 자료는 만들어야 되니까. 아. 그래서 1인 기준으로 네네. 그 90씩 생활비를 따져본 거예요. 네, 네, 네. 왜냐하면 90씩이 아닌 실버타운도 네. 한 끼 만약에 그 90씩이라 하면 하루 세 끼를 다 네. 실버타운에서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60씩 하는 곳은 두 끼만 제공하니까 그쵸. 나머지 네. 한 끼는 본인이 해먹든지 사먹든지 해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런 비용까지 따져서 생각해야 되니까 90씩으로 다 환산을 해서 아. 생활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90씩 환산 생활비 기준으로 네.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그 여성 시녀분들이 많은 이유는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 건강한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뭐 과로, 스트레스, 뭐 이런 거기서 비롯되는 건가요? 남성분들이 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건가요? 좀 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원래 그 평균 연령도 여성이 더 네, 오래 그렇지. 사시잖아요. 훨씬 네. 더 오래 네. 사시죠. 한 3, 4년 이상 네. 더 오래 사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 같이 들어왔다가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면 혼자 돼서 들어오신 건가요? 혼자 돼서 들어오시기도 하고 두 분이 들어오셨다가 네. 한 분이 돌아가시고 네. 혼자서 또 계속 사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죠. 아. 그 이제 알뜰 실버타운 이거는 이제 작가님이 이름을 만드신 네. 거잖아요. 이거 제가 이름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실버타운이 좋아서 소개시켜 드리는데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1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네. 이 100만 원도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주거지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네.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예전에는 뭐 공공실보주택 네. 지금은 고령자 복지주택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볼 때는 실버타운이에요. 왜냐하면 1, 2층은 노인복지관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3층 이상은 어르신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냥 작은 아파트예요. 네네. 이 공공 임대 아파트죠. 네. 한 곳에서 주거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노후 주거지입니다. 네네. 저희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이전에 그 양로원을 많이 짓는 게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수요자들이 원하지가 않아요. 공동 생활을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래서 이 파악을 하고 네. 실버타운을 벤치마킹을 해서 아, 실버타운 같은 공공 임대주택을 만들자. 네네. 그것이 고령자 복지주택이고요.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네네. 비용이 어느 정도 저렴하냐면 네. 저희 최근 저 강북의 번동에서 네네. 공고가 났는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보증금 1,800만 원에 한 4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전기세, 수도세를 다 내더라도 주거비로 10만 원 이내에서 해결이 되거든요. 네네네. 이러면 기초연금 가지고 그쵸? 충분히 노후에 사실 수 있는 집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알뜰 실버타운으로 정한 거죠. 여기는 밥은 주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밥은? 여기는 밥은 본인들이 네. 해결하셔야 되고 그 100%는 아닌데 네. 저희가 다녀보니까 거의 한 80% 정도는 네. 노인복지관에서 경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아~ 그래서 점심 한 끼 정도는 네. 해결할 수 있고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네.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식사 제공 없다고 보면 되고 네. 이제 그런 부가적인 게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한 끼 정도 해결된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는데 네, 네. 저희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거의 한두 곳 빼고는 경로 식당을 운영하거든요. 그 이제 은퇴학교에서 지난번 한번 나와서 이제 실버타운 말씀하셨을 때 이 댓글 엄청 달렸어요. 그 이제 뭐 가성비 좋은 뭐 실버타운 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네. 자기 못 찾겠다. 못 찾죠. 어떻게 모르겠다 해가지고 제 질문지를 넣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네. 이제 알뜰 실버타운을 좀 스스로 찾는 방법 어떻게 네. 찾아야 되나 이거 좀. 일단은 저희 채널 자랑 같지만 네네. 저희 공빠TV를 보셔야 됩니다. 공빠TV 알뜰 실버타운 재생 목록에 네네. 한 43개 영상을 올려놓았어요. 오, 예. 그 영상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네. 저도 찾을 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은 연도별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디에 연도별로 선정이 됐는지 네네. 또 지역별로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네. 그 영상을 저희가 다 잘라서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제출 서류는 뭔지 내가 선정되려면 노하우는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선정 네. 공부를 해야 될지 네네. 이러한 것들을 영상으로 다 올려놓았고요. 네. 그걸 보셔야 일단 기본적으로 아 이게 어떤 것인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서 공고 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은 네. 정부 포털 사이트 중에서 마이홈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마이홈. 네. 마이홈에 네. 공공임대주택 거의 전부 다 이곳에 공고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에 가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들어가서 검색을 하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네. 될 만한 주택이 있나 날마다 들어가서 체크를 하는데 네. 그 요즘 시즌이에요. 11월, 12월에 네. 열심히 보시면 마이홈을 날마다 보셔야 되고요. 아 이것도 어렵다 그러신 네. 분들은 그냥 공빠TV 보시면 제가 날마다 본 내용들을 네. 커뮤니티에 올리든지 아니면 영상을 올리든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실버타운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공빠TV에서 네. 콘텐츠를 보시거나 커뮤니티 탭을 네. 확인하면 될 것 같죠. 예. 이제 실버타운 이제 인터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제 좀 인상 깊은 분 있으신가요, 좀? 많죠. 네, 한 분만 좀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분은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실버타운 가서 네. 아, 이 좋은 곳을 누가 만드셨는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런 곳 설립자. 예, 저희가 네. 가보면 제가 한 공부한 지는 7년 이상 됐는데. 저희가 직접 가서 영상을 올린 지는 2년 됐고 네네네. 실버타운이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어르신들 네. 생활비를 받아서 네. 꾸려 나가는 구조라서 네네. 큰 수익이 나는 구조가 그런 사업체가 아니고 복지 사업을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이게 돈이 안 되는데 왜 이걸 하셨을까 그거 궁금하기도 네네. 하고 그걸 꾸준히 이렇게 운영해 오시는 그 뚝심도 대단하고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은 가서 그 만드신 분 네네. 대표자 운영하신 분들을 네. 인터뷰를 하거든요. 네네.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아 대단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네네. 그리고 어르신들 인터뷰를 하잖아요. 생활을 하시는 분들 네네. 인터뷰를 하는데 아 정말 지혜롭다는 걸 많이 느껴요. 어떤 면에서요? 미리 준비하고 내 노후의 삶을 미리 준비하고 들어오셨다는 거. 그리고 자기는 자녀들한테 절대 피해를 안 끼치겠다. 자녀들 신경 안 쓰이게 하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가서 만나보면서 저희가 대화도 나눠보지만 찾아뵈면은 네. 평균적으로 나이보다 한 10년에서 20년은 젊어 보이시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잘 챙겨주죠. 그렇죠. 건강식으로. 그리고 운동시켜주죠. 네. 내가 필요한 여가활동 하죠.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늙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본 곳 중에서 한 곳은 네. 300명 중에서 100명이 90세 이상이시고 100세 이상 어르신도 사시고. 대단하다 진짜. 아 그럼 설립자 그분들은 다 시니어인가요? 아니면 젊으신 분도 있나요? 다 사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최초 실버타운 네. 저희가 이제 유당마을이 우리나라 가장 원조 네. 롤모델인데 네. 네. 거기 이사장님은 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아버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 물려받으신 건가요? 물려받았는데 네. 거의 혼자 설립하다시피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건 너무 운영이 어려워서 본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지만 네. 이것을 아버님이 물려주셔서 내가 해야 돼서 처음에는 했는데 네네. 하다 보니까 사명감이 생기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일단은 이게 그럼 아 이게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 좋을 것 같은데 영리가 아닌가요? 비영리인가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럼 이거를? 영리인데 네, 수익이 작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어떻게? 그렇죠. 영리인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일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걸 해서 수익을 얻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당마을 이사장뿐만 아니라 네네. 서울 시니어스 타워가 브랜치가 6개 있는데 네네. 여기 이사장님은 의사시거든요. 네네. 대장암 전문의로 아주 유명하신 명의신데 네네. 이분은 본인이 병원에서 네네. 난 수익을 네네. 실버타운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이제 사실 그동안은 이제 이 실버타운의 형태가 뭐 어떤 특정 뭐 누군가의 관심이나 사명감 위에서 운영될 수 있지만,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성숙해지고 하면서 여기서 좀 사업성을 이제 보려는 시기가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다녀보신 분들, 거기는 이제 1세대, 어떻게 보면. 거기는 이제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사명감 이런 게 그렇죠. 섞여 있지만, 앞으로 좀 영리화가 가속할 때가 있겠네요, 그럼. 그래서 네. 그 고급화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은 네. 고급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남길 수 있어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식자재비라든지 그렇죠. 직원들 인건비 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르신들의 생활비 받아가지고 네, 네. 이걸 다 운영하는 게 네.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는 또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의 그런 수요를 맞춰주면 그분들은 나는 대접 받으면서 네. 좀 추가 비용을 내더라도 이곳에서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겠다 이런 층이 형성이 되면은 네네. 또 되죠. 그 시장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자신에게 맞는 좀 실버타운을 선택하는 그 기준들 같은 거 소개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 본인의 경제력이죠. 경제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후 자금을 가지고 네네. 적당한 곳에 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취향이죠. 내가 나는 도시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시골에 가 있으면 답답해서 그쵸, 그쵸. 예, 맞아, 이분들은 굳이 있어요. 뭐 전원을 갈 필요 없고 그래서 도심 속에서 사셔야 되고 네. 어떤 분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자연도 좋고 조용하게 산책하고 이런 게 좋다. 네네. 그런 분들은 전원형을 선택하시면 좋고요. 또 우리 여성 시녀분들은 네. 쇼핑을 좋아하시거든요. 아, 네네. 콧바람을 쐬셔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런 교통 같은 거 그런 좋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는 그런 자기 취향 그리고 거기에 맞는 네. 시설들이 있는 곳 네. 어떤 곳들은 파크 골프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어떤 곳은 수영장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 자기 취향에 맞춰서 가셔야 되고 세 번째는 본인의 건강 상태도 중요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병이 있다든지 네네. 가족력이 있다든지 네. 그런 분들은 큰 병원 가까이 있으면 좋고 또 실버타운대에 의원이나 한의원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곳 또는 요양시설을 함께 하는 곳 이런 곳들을 찾아가셔야죠. 아 그럼 실버타운을 이제 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딱 가서 보면은 우리가 뭐 휴양지에 뭐 리조트나 뭐 호텔 가면은 뭐 자연 경관이든 뭐 시설이든 뭐 우아한 반응이 나오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딱 이제 안 가본 사람 딱 갔을 때 그 실버타운 딱 봤어요. 뭐 안을 들었다 봤어요. 그때 느낌이 어떤가요? 그게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천차만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한 20곳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곳은 진짜 네. 호텔보다 더 좋다. 아. 네. 너무 좋다. 네네. 호텔이다. 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편안한 것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시골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 여기 좋다 그냥 노후에 그냥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다 그런 것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버타운을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그 뭐 입주 전에 좀 뭐 어떤 것들을 좀 보면 좋을까요? 좀 따져봐야죠.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최소한 100세대 이상은 돼야 뭐 시설이나 네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곳을 네. 100세대 이상 되는 곳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요. 두 번째는 전문 업체에서 관리하는 곳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복지제 주택 중에서도 입주민들끼리 관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곳은 일반 아파트랑 별 다르지 않아요. 있는 식당도 운영 안 하고 사우나도 네. 운영 안 하고 돈 든다고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아파트에 있지 굳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곳들은 좀 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에서 큰 문제는 없지만 네네네. 그렇더라도 전세 등기나 보증금, 보증보험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네네. 그리고 비용도 따져보셔야 되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얼마나 듭니다. 이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네네. 어떤 곳은 그런 시설 유지 감가비 아~ 또는 산납비 이런 것들을 미리 내기도 하고 보증금에서 이런 차감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비용들을 다 따져봐야지 네네. 내가 이 금액이 비싼지 싼지 파악이 되죠. 그래서 이런 산납 비용이라든지 네네. 추가 비용이 또 뭐가 되는지 네. 어떤 곳은 난방비가 생활비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추가로 내야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챙겨봐야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식사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이 실버타운 소개할 때 저는 실버타운을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그 절반 이상이 식사다 주장을 하는데 이곳이 식사가 내 취향에 맞는지 네네네. 그런 것도 따져보셔야 되고 의무식이 어느 정도인지 네. 나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려고 하는데 네네. 90식이다 그러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나의 그런 노후의 그런 삶의 패턴에 맞춰서 그런 의무식이라든지 네. 식사 형태라든지 식단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챙겨 보시면 좋죠. 근데 그 의무식이 뭐 60식이라고 해서 뭐 한 끼를 운영 안 하는 건 아니죠? 세 끼는 다 운영하는데. 당연히 하죠. 예. 그렇죠. 예.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작가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식사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신 분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게 뭔가 실버타운에서 중요한 기준인가요?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식사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작가님이 나는 정말 식사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지 이걸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또 실버타운 다니실 때마다 이걸 또 더 중요하게 보시는군요. 예. 건강을 위해서도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네. 실버타운 들어오시는 어르신들 인터뷰를 해보면 식사 때문에 들어오셨다는 분들이 제 느낌으로는 한 7, 80%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을 찾아가시고요. 아, 그럼 그 식단, 그 식사가 이게 그냥 뭐 영양이 골고루 잘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뭐 진짜 잘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차원이에요 이게? 진짜 잘 나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영양은 네. 그 전문 영양사들이 네. 식단을 짜기 때문에 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걸 안배를 잘 하고요. 어르신들의 입맛에 맞게 네. 건강에 맞춰서 아. 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식비에 따라서 재료비가 달라지잖아요. 네. 재료나 맛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싼 데 가면은 자재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좀 식비가 많은 데보다는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뭐 소고기 나오고 닭고기 나오고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아무래도. 횟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네. 아, 그럼 이제 그 세대수 100세대 이상 말씀하셨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버타운 몇 세대인가요? 지금 현재는 네. 용인 동백에 있는 네. 스프링 카운티 자이가 네. 1345세대예요. 아, 그거 아파트 단지네요, 거기 완전. 그냥 네. 거기는 브랜드 아파트 자이 아파트입니다. 스프링 카운티 자이가 브랜드잖아요. 네네. 거기는 노인 복지주택으로 1345세대. 네. 아주 대단지예요. 그럼 이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 단지 내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다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거기는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네. 그 1단지, 2단지로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식당도 두 곳, 네. 커뮤니티 센터도 두 곳. 네. 근데
거기 입주민들은 여기 가서 하셔도 되고 저기 가서 하셔도 되고 대단지이기 때문에 네. 규모 경제가 돼서 네네. 이곳은 의무식이 30식이에요. 오.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하죠. 식비 부담이. 그렇죠. 그렇죠. 여기도 숨어있는 곳 중에 한 곳이죠. 아, 네. 그럼 이제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 거의 뭐 부부만 입주가 가능하니까 이 세대수 곱하기 2 하면 최대 수용 인원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네. 요즘은 단독 가구가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네. 뭐 보통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단독 가구 비중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죠. 그 이제 실버타운 입주 비용에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뭐 말씀 들어보니까 뭐 분양을 하는 데도 있고 네네. 보증금을 내는 데도 있고 좀 그렇죠. 여러 가지 형태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입주 비용에 어떤 것들이 이제 포함되는 건가요? 그 실버타운은 네. 분류를 하자면 네. 자기가 사는 실버타운, 네. 그걸 이제 분양형 실버타운, 자가 소유형 실버타운이라고 네.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곳이 있고 네. 임대로만 들어가실 수 있는 임대형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용인 스프링 카운티 자이는 네. 100% 분양형, 오. 자가 소유형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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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곳들은 그 집을 사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구입 비용이 들고 네. 네. 그러면 사진 않더라도 내가 거기를 전세를 들어갈 경우에 보증금을 내야 되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목돈이 들고 네. 임대형 같은 경우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네. 임대 보증금을 내야 되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목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로 돼 있을 때는 사실은 안전장치를 할 게 없죠. 그렇죠.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그쵸, 그쵸. 예. 그런데 임대형 경우에는 네. 자기 명의가 아니니까 네. 일반적으로는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네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시면은 네. 거의 뭐 전세 등기 하는 거랑 동등한 그런 이 법적인 그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불안하시면 전세 등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것도 불안하시면은 보증금, 보증보험을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실버타운 보증금 가지고 문제된 경우를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예전에는 좀 있었습니다. 이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완전 아파트랑 똑같은 개념 같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좀 투자 가치도 있나? 투자 가치는 좀 네. 생각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 오르진 않나요? 꽤 올랐습니다, 사실. 네네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네네네. 실버타운들도 꽤 올랐어요. 네네네. 그런데 네. 그 오르는 폭이 제한이 있습니다. 실버타운 노인 복지주택은 60세 이상만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한정이 되니까 올라가는 걸 따질 때 얘가 더 올라가지 얘는 좀 더디죠. 그래서 투자를 생각할 때는 네. 그냥 아파트가 낫죠. 그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 촬영을 살찐 게 2022년이니까 지금 이제 뭐 짓고 있는 것도 있고 네네. 앞으로 지어질 계획이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만들고 있는 실버타운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희가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많이 생겨야 네네. 우리가 갈 곳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예. 또 살고 계신 분들도 다른 곳에서 살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네네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부산에 그 오시리아 관광단지라고 있는데요. 예. 그 해운대에서 직선거리 한 5km 정도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 롯데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네네네. VL 오시리아라고 생기고 있고요. 이곳은 관광단지 안에 생겨서 건너편에 이케아, 롯데 네. 아울렛, 와. 그다음 롯데 그런 그 테마파크, 네네. 그리고 오시리아 역도 가깝고요. 네네. 바다도 가깝습니다. 거기가 관광단지에서 아난티 힐튼 호텔도 있고 아난티 코브도 네. 있고 거기가 제가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이 거기 기장 시골이라서 별론데 그러시는데 네, 네. 바뀐 걸 안 보신 것 같아요. 요즘 바뀐 걸 가서 보시면 네, 네. 굉장히 좀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고 이곳이 내후년 24년에 네, 네. 만들어지는데 부산 쪽에 생기기 때문에 네. 부산에 계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고 저희한테는 나중에 한 달 살기로 갈 수 있는 곳이 되지 않을까 네, 와.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그 인천 청라지구에 네네네. 그 신도시잖아요. 네네. 신도시가 살기가 참 좋거든요. 그렇죠. 이곳에 강남에 있는 더 시그넘 하우스에서 2호점을 냅니다. 이것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규모 한 138실 규모로 해서 네. 이곳을 기대하는 이유가 더 시그넘 하우스가 운영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도 잘 만들어 놓았고 운영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네네. 자신감이 있으니까 2호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네. 아마
이곳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네네. 이곳은 세대 수가 좀 많습니다. 오, 그래서 네네. 더 기대가 되고요. 네. 마곡에 네. 마곡 나루역하고 마곡역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사이에 마이스 복합단지가 생겨요. 그 안에 VL 루에스트라고 여기 810세대 규모의 네네. 실버타운이 생깁니다. 이곳은 그 롯데 건설에서 짓고 롯데에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네네네. 이곳은 트리플 역세권이어서 네네. 아주 교통도 좋고 바로 길 건너에 서울 식물원이 있는데 네네네. 거기 산책하기도 좋고 야. 그래서 이것도 참 기대해 볼 만한 곳이어서 아마 내년 3월쯤 분양을 할 예정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만들어지기는 2025년 만들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한 2년 정도.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새롭게 짓는 것들은 다 분양용이 많은 거예요? 아니요. 네. 2015년 이후로 네. 분양형을 정부에서 금지를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오는 것들은 네. 분양형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전부 다 임대형입니다. 아.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 뭐 분양형 선호하신 분들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는 내 집은 투자하고 네. 나는 임대로 들어 살고 싶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네. 뭐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실버타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실버타운이 잘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사실은 다 좋은데 네네. 그 중에서 특히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네네. 혼자 된 남자 시녀분들. 남자 시녀분들. 네. 식사 준비라든 집안일 서투르고 네. 그냥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혼자 된 여성 시녀분들. 평생 밥 했으니까 네네. 이제 나이 들어서 새끼 밥 하는 거 그만두고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프신 경우에는 간병하다가 두 분이 다 아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 한번 적극 생각해 보시고 네네. 네 번째는 역이민 하실 시녀분들 네네.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밖에서 살았지만 노후는 고국에서 네, 보내고 그쵸, 싶다. 그쵸. 예, 이런 분들은 실버타운을 주거지로 생각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은 남편 시녀분들. 절대 황혼이혼 안 당합니다. 그래서 네. 이 다섯 유형 분들은 적극 네. 추천하고요. 또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자기 집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실버타운 거들떠도 안 보실 텐데 그렇겠죠, 예. 자기 집에 대한 애착, 네. 자기가 요리하는 것에 즐거움 네,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아마 네. 실버타운을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조금 빠듯하신 분들, 노후 자산이 부족하신 분들은 네. 아무래도 실버타운이 그쵸.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생활을 싫어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다녀보면 공동생활이 아닌데 아파트나 네. 똑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냥 선입견으로 나는 그런 것도 싫다. 네. 그냥 자체가 싫다. 네. 이런 분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네. 그냥 자기 생각에 꽉 잡혀 있으신 분들. 오픈마인드가 안 되신 분들은 네. 거기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과 어울리거든요. 네. 식사 시간에도 만나고 네. 또 이런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가시면은 본인도 힘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두 분 중 한 분이 아픈 부부 시니어는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아픈 분은 그냥 있고 아프지 않은 분만 들어가는 건가요? 네. 실버타운 중에서 네. 요양시설을 함께하는 실버타운이 있어요. 아, 그 동을 달리해서? 네. 제가 그런 곳을 생각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인터뷰하신 어르신도 네네. 84세인데 지금도 일을 하시거든요. 네네네. 사업을 계속 하시는데 네. 그분이 실버타운 들어오게 된 계기가 그 아내분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네네. 돌봄이 필요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내분이 먼저 요양시설로 들어가시고 네. 몇 달 있다 따라서 그 옆에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거죠. 저는 아주 현명하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모시고 본인은 실버타운에서 식사나 이런 네, 서비스가 네. 되니까 그 계속 일을 하시고 네. 제가 여쭤보니까 네. 언제까지 일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네. 그냥 계속 할 때까지 자기 일을 가지고 계시면 노후에도 건강하게 더 생활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버타운 계신 분들이 뭐 그 실버타운 들어가서
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럼요. 자기 사회생활 활동 다 하고 예. 아파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죠. 밥을 제공받고 뭐 서비스 제공받는 예. 이런 거군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실버타운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많이 하셨는데 좀 이분들한테 뭔가 발견되는 공통점들 예.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아요. 어르신들하고 예.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분들이 정말 지혜롭다. 미리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공부해보고 네. 알고 네. 또 용기를 내서 들어오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존감들이 아주 높으시고 영혼이 자유로우셔요. 네. 오. 그리고 건강하셔요. 네. 특징적으로 한 10년에서 20년은 젊어 보이셔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아 대단하다. 그런데 스스럼이 없으셔서 네네. 저희랑 또 친구가 돼요. 나이 차이는 이렇게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네네. 차이가 나지만 아, 친구가 돼서 저희가 가끔 전화 드리면은 네. 언제 오냐고 이렇게 여쭤보고 저희 가면은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네. 뭐 빵 사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고 스스럼 없이 이렇게 친구처럼 지낼 수가 있고요. 이분들이 특징이 저희가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첫 번째는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끊임없이 공부하신다는 거. 네네. 그래서 실버타운에 대해서 잘 알고 거부감이 없어요. 근데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걸 즐기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부를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굉장히 네.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시려고 네네. 하고 여행도 젊은이들하고 가는 걸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네. 세 번째는 네. 경제관념이 투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버타운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러한 경제를 갖추셨을 것 같고 네네. 이 자녀들과 관계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독립이 돼 있으면서 네네. 미리 다 챙겨줄 거 챙겨주고 본인들의 노후 자금도 잘 관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죠. 네네. 네 번째는 네. 이 감사 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내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네. 고마워하시고 이 직원들한테도 감사 표현을 잘 하시고 저희 만나서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건강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요. 최근에 만나 뵌 분은 근육 운동을 젊은이보다 더 잘 하시더라고요. 그 데드리프트, 네네네. 스쿼트 이게 저보다 훨씬 잘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네네. 그것 때문에 실버타운 들어오신 어르신들이 많아요. 실버타운이 그러한 운동팀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네.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하신데도 불구하고 네. 더 철저하게 건강 관리를 하신다는 거. 네.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네네. 이분들의 특징이 네.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해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쵸. 배우자, 자녀, 부모. 그래서 이 배우자를 위해서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분들. 특히 남성 어르신들은 다들 보면은 정말 착해요. 자기는 들어오나 집에 있으나 얻어먹는 거 똑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어머님한테 여쭤보면은 우리 아버님이 나한테 네. 가장 잘해준 것이 실버타운에 들어오게 해준 거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잘하시는 분들 그것이 특징적으로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버타운에 들어오신 분들은 보통 이제 자신들이 뭐 주체적으로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면 자녀들의 뭐 권유 이런 걸로 들어오신 분이 많은가요? 다 섞여 있긴 한데 네네. 저희 느낌으로는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 한번 알아봐달라 뭐 이렇게 해서 네. 본인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던데 네. 좀 알아봐줘 네. 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검색을 해서 이렇게 몇 개를 네. 추려서 어떠세요? 이렇게 하면 본인이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미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보통 이제 그냥 일반적인 아직 이미지는 실버타운 거길 내가 왜 가라는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럼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줬는데 왜 안 들어와요? 어떤 분인가요?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네. 다 밝아요. 너무 행복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짠하게 본대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데. 아, 네. 근데 그걸 또 일일이 구구절절 설명하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아. 실버타운에 대한 오해 때문에. 네, 네. 그곳 어디 아파서 수용되어 있는 것처럼 왜 일찍 그러게 일찍 들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그 안에 계신 분들은 그걸 알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네네네. 밖에 있는 분들이 네. 좀 불쌍하게 느껴지시겠죠. 이런 이 좋은 곳을 모르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네네. 혼자서 나이 들어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다음은 무슨 식사를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사 먹어야 될지 이런 네. 고민하고 사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이제 처음 이제 실버타운 관심을 가지시게 된 게 이제 작가님 본인의 네. 행복한 노후의 삶 그렇죠. 이것 때문에 비롯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나아가다 보니까 사실 뭐 노후 리스크 중 하나가 자녀 리스크가 있는 거고 네. 또 실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제 우연히 봤는데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또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와 행복계약서 네. 이걸 쓰셨다고. 이건 뭔가요? 저희는 자녀들과 자녀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네네네. 계약서를 썼어요. 네네. 이 계약서가 뭐냐면 네. 우리 온 가족의 네. 그 경제 청사진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네. 자녀들과 부모가 네. 앞으로 우리 가정에서 어떤 식으로 경제 그런 네. 규모를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요. 네네. 저희가 살아보니까 가장 돈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면 네네. 40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때는 사회생활 한 20년 이상 했고 네네. 한참 배울 거 배우고 그리고 자녀들 돈이 많이 들어갈 때고 네네. 그래서 그때 필요한데 그때 좀 돈이 아쉽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사전 증여를 싫어하셔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죽어 나 노후에 내가 거지처럼 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생각이 요즘 100세 시대라서 네. 90은 보통 넘기고 100살까지 사시는데 네. 돌아가시고 쥐고 있다가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남겨주려면 그때 자녀들이 거의 한 70 다 돼서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네. 미리 주자. 애들이 필요할 때. 그런데 미리 주는데 그냥 주면은 안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경제 교육을 시키고 네. 미리 주자. 그리고 경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네, 네.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예. 그래서 그 경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그런 계약서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무상 지원이지만 네네. 대학교부터는 성인이 됐는데 네네. 부모한테 돈 필요해, 뭐 이거 필요해, 저거 필요해 이게 좀 너무 이상하고 구차하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보편화돼 있지만 네. 미국이나 유럽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면 성인이 되고 그렇죠. 대학교 등록금은 자기가 대출받아서 다니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전부 다 부모가 대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등학교까지는 무상 네네. 대학교부터는 대출 형식을 취하자. 그러게 한 이유가 돈의 소중함도 알고 본인이 돈을 벌어보면서 이런 이 돈 벌기 어려운 점 네. 그리고 이 돈 아껴 쓰는 습관 네네. 이런 것들을 돈 필요한 대로 다 주면서 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는 그런 그 계약서 형식으로 해서 대학교 동안에 학자금을 한 학기에 500만 원씩 6년간 최대 네. 6년간 대출해주고 직장생활 하게 되면은 10% 뭐 20만 원 이상 일정 금액을 다시 상환하고 그 다음 그 돈이 그 본인 자녀들이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든지 네. 따로 나가 살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만큼 우리가 대출을 추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맥시멈으로 5천만 원까지 해서 5천만 원 모으면 우리가 5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해줘서 1억을 기본 자금으로 해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대출 형식을 취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일정 금액을 갚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네. 이런 형식을 취하는 이유가 네. 이 정당하고 왜냐하면 빌린 돈은 갚아야 된다는 걸 본인이 이 체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입장에서는 애들이 갚는 돈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노후자금 빼고 네. 그 사전 증여할 때 네. 그때 합쳐서 어차피 돌려줄 예정이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학자금, 독립자금, 네. 그 다음에
사전 증여. 네. 이 큰 세 가지 틀로 계약서를 써서 우리 애들과 해마다 네. 연말 되면은 12월에 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한번 다시 보고 점검을 하죠. 아, 그러면 이거 자녀분들이 처음 몇 살 때 이 얘기를 처음 하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럼 이제 고등학생인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랑 중학생인 아이가 받아들이는 건 좀 달랐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막내딸은 네. 그냥 네. 그 언니 하니까 사인했고요. 큰딸은 아, 네. 다 꼼꼼히 읽어보더니 오. 딱 하는 얘기가 네. 아, 너무 고맙다고. 왜냐하면은 그 부모님 네. 계획에 우리들이 포함돼 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읽어보면은 네. 사실은 다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그때 아직 좀 네. 철이 없어가지고 네. 나 대출 안 받으면 안 되겠네. 그래서 아 우리는 안 받으면 더 좋다. 네, 그쪽 안 받아서 네. 좋은 거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그 아직 해도 되냐? 아 대출 못 받지. 그래서 다시 이제 네. 대출 받아서 지금은 네. 셋 다 열심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공평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떤 자녀는 사립대 갔고 네. 어떤 자녀는 국립대 갔는데 그쵸, 그쵸. 저희처럼 이 계약서를 안 써서 이게 금액이 딱 저희는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쵸, 누구한테는 그쵸. 얼마 빌려주고 누구한테는 네. 얼마 빌려주고 얼만큼 상황이 됐고 이게 딱 되니까 이 공평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누구 서운해한 감정이 없죠. 그리고 잘 따져 보면은 네. 어차피 나중에 자기한테 다 돌아올 거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제 그럼 이게 뭐 젊은 세대들은 사실 이제 부모님한테 뭐 그렇게 뭐 하시겠다고 하니까 따라갈 것 같은데 동년배 혹은 그 이상의 분들은 야 뭐 어째 그렇게까지 하냐 뭐 70대 뭐 다 돌려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까지 자녀들한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도 가지시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처음에 저희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했을 때 네. 반응들이 좀 다양해요. 네. 근데 이 저희가 사실은 이게 깊은 내용이라서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냥 단순하게 듣고는 네. 예, 판단하시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네. 이해를 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 좀 달라고 원본 좀. 아 양식도 원본 좀 달라. 네. 우리도 그걸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연차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0대 중반에서 네. 이 정도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네. 왜냐면 우리 당장 노후가 걱정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60대까지도 좀 공부하신 네. 분들은 그때까지도 아 괜찮은 아이디어다. 근데 그 위에 어른들은 70대 이상 그 위에 65세 이상 네. 어르신들은 네. 자녀한테 다 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셔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다 주고 나서 나중에 내가 원망하고 살면 그건 자녀나 우리가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주는데 네네. 아 공부 시켜서 네. 애들이 정말 그 경제적으로 완전히 잘할 수 있도록 그런 20년 이상 네. 트레이닝을 하자 그 관념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야기 해보면 네. 다들 좋은 아이디어로 아 그렇죠. 예. 그 세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어디서 딱 걸리냐면요. 네. 자녀들은 괜찮아요. 내 자녀니까. 네, 뭐 몇십 년 같이 네. 내가 키웠고 네. 잘하니까. 네. 그런데 자녀가 배우자를 네. 데려올 때. 아, 그렇죠. 이게 네. 걱정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우리 나이 때는. 네. 어떤 애를 데려올지. 모르니까. 예. 또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혼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어떤 애를 데려올지 저희가 이 네. 행복계약서가 일단은 한번 검증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네. 우리는 합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의미를 파악을 한다는 거. 네, 네, 네. 그리고 부모와 함께 네. 이 가정이랑 경제에 네. 동참하고 네. 같이 공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정도 배우자면 오케이죠.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채널의 목적이 네. 공부하TV 채널이 노후에 행복하게 살 것인가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노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네. 집이거든요. 노후 주거지가 중요해서 실버타운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실버타운 전문 채널이 됐지만 네. 사실은 실버타운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 어려우신 분들 위한 알뜰 실버타운 네. 고령자 복지주택 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몰라서
미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안타까워서 열심히 해보고 싶고요. 네네. 그 영상들도 열심히 봐줬으면 좋겠고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사시고 싶은 분들한테는 저희가 꿈의 실버하우스 이것도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는 그 지역에서 네. 자기 경제력, 건강, 여가에 맞는 곳들을 한번 샘플로 보시고 본인 스스로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노후 주거지뿐만 아니라 저희가 노후에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네. 요양원과 요양병원이에요. 우리가 아프면 미리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쵸, 그게 닥쳐서 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네. 저희는 앞으로 요양원, 요양병원 중에서 좀 좋은 곳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더 잘 되도록 네네.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네. 중에서 우리 부모님을 모셨는데 아, 이곳은 좀 추천해 주고 싶다. 네네.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 공빠TV 알려주시면 또 열심히 가서 취재해서 네.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런 그 자녀 우리 행복계약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중요한 것이 노후에 자녀들과 관계, 부부관계 그리고 노후에 이제 재테크라든지 네. 제 직업이 한의사다 보니까 네. 지금은 영상들이 많이 못 올라갔지만 노후 건강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좀 하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공빠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